저기 멀리 보이는 것처럼 후반 그 나인홀 쪽에 주로 이제 골프장을 빌라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. 여기 뭐 골프용품 파는 곳들이 거의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골프용품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. 그래서 여기 제가 지금 이용하는 이 클럽은 티빌리시에서 산 거였고요. 그다음에 이제 골프화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최근에 정말 운 좋게 골프화가 하나 나와서 이제 골프화를 장만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여기 지금 이렇게 멜빵을 하나 더 준비해 왔습니다. 이게 혼자 메고 다니려 보니까 워낙 매는 백이 아니어서 무겁고 중심도 안 잡혀서 그래서 이제 오늘 요 가방을 직접 메고 제가 나인홀 정도만 돌고 갈 예정입니다. 네, 무거워서 드라이버, 그다음에 뭐 우드, 아이언은 뭐다 가져가지 않고요. 이 커버를 다 벗기고 그리고 이제 몇 개의 클럽만 좀 가볍게 해서 오늘 칠 예정입니다. 저기 이제 골프장이 있고 왼쪽이 이제 클럽하우스,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컨테이너가 샵이 되겠습니다. 리셉션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퍼팅 연습장, 드라이브 레인지 등이 있습니다. 가마 줘봐. 여기가 접수 하우스 밑에 여기 이제 퍼터 연습장, 위에는 클럽하우스, 오른쪽은 접수대, 티빌리시 힐 골프장입니다. 오늘 아침도 경치가 아주 신선하고 좋습니다. 저기 보시면 어프로치 연습장 그리고 드라이빙 레인지. 두 번째 홀 326m 오른쪽 도그렛 홀입니다. 오른쪽으로 꺾어지는 이쪽은 저 왼쪽에 요 바로 보이는 나무보다 왼쪽을 치거나 그런 게 좋습니다. 1번을 파5 홀 그린. 150m 내리막 파3 홀입니다. 오늘은 골드티 바로 앞에 있는 실버티에서 치고 있습니다. 여기는 그린피, 카트피 하면 18월 기준으로 대략 한 12, 3만 원 정도 나옵니다. 나이스. 파4홀 330m. 이 홀은 약간 오른쪽에 그린이 있습니다. 다만 오른쪽으로 가면 공이 해저드로 빠지는 홀입니다. 조지아는 골프장이 OB보다는 해저드가 더 많습니다. 그래서 OB는 매도를 안 되고 해저드 물은 없지만 지금 이런 오른쪽에 보이는 이런 계곡들이 다 해저드 처리되고요. 봄의 경우는 보시면 특히 이 러프가 엄청나게 길어서 가시들이 많습니다.
네 번째 파포홀 그린입니다. 이제 파5 다섯 번째 홀 파5가 아니네. 다섯 번째 홀 파포 387m입니다. 자, 다섯 번째 홀. 여기가 제일 난이도가 높은 거죠. 아, 그래요? 저 벙커를 넘겨야 됩니다, 벙커. 클럽을 메고 다닐 때 이렇게 중간중간 놓고 가서 티샷을 하고 와서 다시 칩니다. 핸디캡 1번 홀. 아, 잘또 8호 마무리했습니다. 여기 다섯 번째 홀 그린. 멀리 저 노란 밀밭들도 보이고 평야가 보입니다. 아, 301m 여섯 번째 홀. 아, 여기는 보시는 것 같이 완전 도굴의 통입니다. 그래서 오른쪽으로 치면 그린 가까이 갑니다.